자, 오늘 보실 영상은 신속기반 금음이터 세팅이고요.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단타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명타 확률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극신을 가게 되면 이 치확을 땡길 수 있는 게 환갑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사실 고치명 악몽 세팅을 추천드려요. 아직 고점의 엘릭서와 세트레벨 업글로 인한 치명타 확률 증가 부분이 배제됐다는 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치명은 664고요 신속은 1798입니다 극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이다님 여기서 치명을 반지 하나 더 껴도 됩니까? 귀걸이 하나 더 껴도 됩니까? 껴도 되는데 스킬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오늘 제가 일리아칸을 가서 느껴보니까 그 스킬 밀리는 게 보스의 패턴에 맞물려서 1-1초 밀리는 거는 좀 괜찮더라고. 다만 허수에서는 좀 크게 느껴지겠죠. 세트 효과는 환각 끼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치명이 달인도 되고 팔찌에서 극한으로 되고 단지 심판을 활용해서 지배로도 가볼 수가 있는데 그 지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환각을 끼면 된다. 그리고 각인입니다. 각인은 금음, 돌대, 아드, 원한, 예둔 이렇게 다섯 개 꽂으시면 돼요. 질량 증가는 97돌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밭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다님 저는 치명이 너무 낮아서 예둔이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신속 기반 금음이터는 금음, 돌대, 아드, 원한, 저밭이나 질 증가하시면 돼요. 예둔 빼고 마지막 플러스 1은 당연히 F겠죠. 자, 스킬 이어서 들어갑니다. 망자 스킬 두 개를 채용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아스타로스는 정신강화, 약점포착, 대런의 족쇄를 채용 중이고요. 정신강화는 투포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러스티네일입니다. 얘는 이제 카운터용 겸사겸사 딜링용이기도 하는데 빠른 준비 투포작 하셔야 되고요. 저점각타 투포작 우선순위 아니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쿨이 정말 빨리 돌기 때문에 룬은 출혈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울드레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강화, 어스드레인, 망자의 원한을 사용 중이고요. 루나틱 엣지예요. 루나틱 엣지는 딜링으로 쓰질 않습니다. 단지를 꽂았어요. 나는 때려 죽여도 단심을 쓰기가 싫다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이나 속행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스킬 하베스트예요. 빠른 준비, 비탄의 날, 사신 출현, 투포작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룬은 심판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루나틱 엣지와 하베스트로 단심을 만든다. 그리고 리탈 스피닝 입니다. 탈기 스킬 중에서 가장 DPS가 이제 높을 거예요. 이따 사이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경계 모드 들어갔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돌려줘야 될 스킬이다. 예리한 일격, 약점 포착, 사신 출현 이렇게 세 가지를 투포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울 시너스예요. 이 응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 사이클 돌리다 보면은 사신 스킬이 조금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차지 스킬을 채용함으로써 딜까지 잠깐 만들어준다. 본인이 이게 때려주기도 불편하면은 약점 포착으로 가시고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돌리고 싶다 하면 연속 백이 갑니다. 그리고 길로틴 스윙이에요. 뇌진탕, 크로스 스윙, 붉은 달을 쓰고 있는데 V 파괴 강화로 왔다 갔다 쓰시면서 이제 뭐 UT를 챙기셔도 돼요.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단두대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크로스 스윙을 채용하게 된 이유는 쿨타임 감소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기는 디엔드가 아닌 데스브리너를 씁니다. 디엔드는 딜이고 데스브리너는 아덴까지 채워주기 때문에 데스브리너를 채용을 해요. 그래서 스킬 사이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사이클이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루나틱 그리고 하베스고 네일, 니탈, 사신 스킬입니다. 이어서 아스타로스, 소울드레인, 네일, 그리고 루나합의 사신이에요. 그리고 네일, 니탈, 루나합의 아스타로스 사신이에요. 소울, 네일, 루나합의 사신이에요. 모든 매 사이클에 네일이 들어갑니다. 쿨타임이 지금 5초, 4초대예요. 4초대인데 지금 이만큼 채워져. 그래서 네일을 계속 쿨 오면 써주면 돼. 그러니까 뉴비분들이 보고 와 씨댕 이거 외워서 해야 되냐, 만약에 중간에 잘못 쓰면 어떡하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만약에 꼬이면은 그냥 이 중간부터 아무데서나 시작하셔도 돼요. 그냥 루나 합의 네일, 리탈, 그리고 사신 스킬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스타루스, 소울드레인, 네일, 루나, 하베로 사신 스킬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네일, 리탈, 루나, 하베, 아스타루스로 사신 스킬 하나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소울, 네일, 루나, 하베로 사신 스킬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경계모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모드일 때 스킬을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냐,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면 웬만하면 리탈 우선순위로 좀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스타로스 써주면 되고요. 다른 스킬 알바 아니야. 스킬 쿨 왔어도 무조건 리탈이에요.
뭐 요런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사이클 보면 영혼석이 다 찼는데도 사신 스킬 안 쓰고 다른 스킬 쓰는 이유는 만약에 그걸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신 스킬이 말려요. 사이클이 되게 복잡해 보여도 별거 없어요. 루나 하베는 묶음이고 한 사이클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네일도 항상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명률을 65% 이상으로 땡겨주면 저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게 지금으로선 좀 힘들어. 엘릭서도 와야 되고 세트 업글도 더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난 배럭 수준까지 키우고 싶다 고치면 악몽 세팅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거를 한번 끝까지 파보겠다 아니면 혹은 나는 진짜 좀 스킬 좀 빠릿빠릿하게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신속 베이스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Q&A 들어가면은 이다님 뭐 다른 스킬은 왜 안 쓰시나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스트 스텝 자체는 유틸성이에요. 유틸성. 그리고 백어택이 있기 때문에 3일 세팅할 때 조금 채용해 볼 만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쓰레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쓰레싱이에요. 그냥 쓰레기 것 같아서 뺐어요. 그냥 얘는 아무리 써도 되게 불편하고 하여튼 개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럴 코핀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금음이 쓰는 스킬이 아니에요. 이 스킬은 금음이 쓰는 스킬이 아니에요. 요거 약수터 체조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약수터 체조? 이건 일단 금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고신속 금음은 더더욱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홀딩기는. 그리고 데스오더 딜이 좀 괜찮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버리게 되면 제 사이클에 쿨이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뺐어요. 글러트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카운터를 다른 걸 쓰고 싶다면 러스트네일이 싫다 그러면은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저는 좀 비추는 게 그래도 이 캐릭은 영혼 강탈 모드 때 그래도 사신 스킬이 살기 스킬이 데미지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스네일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베스티지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들 쓰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끝끝내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영혼을 쓰게 되면은 지금 아덴 보이죠? 지금 아덴 봐봐요. 영혼 한번 쓰죠? 이렇게 두 번 뺄 수가 있어. 경계 게이지를 좀 더 빨리 채울 수가 있단 말이죠. 딜도 나쁘지 않아요. 준수하고. 그래서 사실상 신 스킬 두 개로 경계 게이지를 세 번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안 쓰냐? 그냥 나 저 이 관통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과연 실전에서 이거를 활용을 가능할까를 내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는데 고신속 베이스라서 힘든다는 거야. 극치명으로 가면은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애초에 신속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활용하면서 다른 스킬 쿨루스를 얻게 만드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요거를 좀 배제를 했습니다. 데스위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그나마 제가 채용 안 한 스킬 중에서 제일 탐나는 스킬이 이거예요. 얘가 지금 이 마지막 일격 자체가 피증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얘가 만약에 치피까지 받아버리면은 데미지가 정말 커요. 근데 솔 시너스와 길로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우선순위에 온 거는 아니다. 만약에 얘를 쓴다면은 망자 스킬 하나 빼고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항상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치심 반반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치심 반반 세팅은 이제 고치명 악몽으로 갔을 때 부족한 쿨 좀 뭐가 답답하기 때문에 신속을 조금 주면서 치명까지 챙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치심 반반을 추천하는 거는 악세에서 타협 볼 때 추천드립니다. 악세에서 타협 볼 때. 그리고 사멸 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괜찮아요. 사멸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안 쓰냐 애매해요. 백을 잡아야 되니까 페널티가 있는데 그 페널티 대비 리턴 값이 너무 낮아요. 굳이 3열까지 써가면서 뽑을 딜은 아니긴 해요. 그렇다고 3열이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님들. 3열 딜이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아니 이다님 수바 이동기 없는데 괜찮나요? 얘는 일단 극신속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쿨이 되게 짧아요. 일단 아 졸라 급하다. 루나틱으로 한 틱 뺄 수 있습니다. 루나틱으로 백 잡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해.
요 정도면 되겠지?